암송 성구인 시편 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말씀 앞에 나와 앉음으로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의의 길을 분별하며 그 길을 즐거이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성공하는 것이고 무엇이 망하는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기준과 판단을 저희가 존중하며 그것을 온전히 저희의 것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오늘도 저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저희를 악한 사람들의 꾀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강력한 설득에 저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저희에게 들려주며 보여주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선포하시고 약속으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더욱 선명하게 바라보며 분별하며 붙들 수 있도록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혼 속에, 저희의 삶 속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온전히 분별하며 잘라내며 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삶에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한 간절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저희의 삶에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도 기뻐하며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저희도 선히 여기며 하나님이 저희의 삶에 간절히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도 간절히 원함으로 우리의 삶에 품을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저희의 삶에 온전히 늘 추구하며 닮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에게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아니고는 저희의 속사람이 결코 온전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를 오늘도 온전히 저희의 것 삼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뢰하며 순간순간 저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며 오직 주의 은혜 주심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붙들려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수 있도록 이 아침 첫 시간부터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살아내어야 하는 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루의 삶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5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오목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레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레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옷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계속 이어졌던 나병과 관련된 규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집에 생기는 전염적인 그런 병 또는 곰팡이 균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규례와 규정이 지금 당장 이 율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현실에서 적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한 미리 주신 경고와 규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기를 받고 있는 광야 생활에서는 그들은 이동용 텐트 속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으로 주고 계신 이 규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는 가운데 더 이상 이동용 텐트가 아니라 거주할 집에 거하면서 겪게 될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와 같이 앞서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또 소중히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만, 이와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주의 깊게 마음에 두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적용하지 못한 채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앞서 경고를 주시고 주의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은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가 추구하고
무엇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우리가 붙들고 무엇을 놓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무엇에 신중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살피며 무엇을 분별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들을,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들을,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걸 듣기는 들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염두에 두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심각한 문제와 또 피해와 여러 가지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난 다음에서야 그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라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을 다시 돌이킨다면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경고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유지하고 그 삶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놓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그 이후에 우리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규례들을 소홀히 여기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중요한 일, 그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이땅 가운데 여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드러내는 삶에 그들이 심각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이후의 삶, 사사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이 끝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수많은 사사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미리 광야 생활 속에 말씀해 주신 이스라엘의 정체성의 규례집인 이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한 율법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시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그로 말미암아 심각한 문제들과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며, 우리가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약속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규례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내려져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들, 또 때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결정과 선택들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될그 상황들에 우리가 임하게 될 것인가?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명령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가 알아가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적용하는 씨름만도 사실은 우리에게 버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주신 경고와 말씀들이 아직 우리가 모른 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많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며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이 경고하시는 그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도 무모한 일인가, 부족한 일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서 살았던 인생의 선배들의 말, 또 우리와 다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경험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경험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지혜와 또 경고들을 받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의 제한된 경험만으로는 보장되지 않는 더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복들, 또 우리가 피해가야 할 위험들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그와 같은 지식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식보다 어떤 지식보다 중요한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에게 그것이 닥쳐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곧 우리에게 닥쳐질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항상 미리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소중히 붙들고 그 상황들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될 세대들에게 미리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들 속에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경우 그들에게는 아직 집을 짓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전혀 경험 속에 주어져 있지 않은 낯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광야에서 살아가기도 쉽지 않은데 무슨 집을 짓고 살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이것은 곧 그들에게 닥칠 일이요 그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그 뜻을 성취하시기에 지금은 그들이 광야를 지내고 있지만 그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길을 헤쳐가며 그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들도 많았는데, 그러나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기에 성취될 일이요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당장 치루어가고 있는 시름들도 많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 부모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때들을 허락하실 텐데 그때에 그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그 가나안의 많은 풍습과 또 가나안에서 그들이 직면하게 될 시름에 대해서 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 지금 당장 그들이 직면하고 해결해 가야 할 문제거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있고 소명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들의 미래에 그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들, 씨름해 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 그들이 미리 예방주사를 맞고 또 합당한 그러한 걸러낼 수 있는 세계관적인 필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가는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고 또 얼마나 진실되고 또 얼마나 중요한 가치 부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피부와 옷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들어가 살 집에 관한 문제인데 그 집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일단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또 벽에 한 벽돌이 문제일 경우 그것을 빼내고 또 새로운 흙으로 그것을 바르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이 그 돌이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온전해지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집을 허물어버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검토의 과정 속에서도 이미 7일 동안 그 과정을 살펴봐야 하는데 7일 동안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집을 폐쇄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을 그 집주인이 제사장에게 말해야 한다. 우리가 한편 생각하면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을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장의 편리함이며 경제적인 손실을 우리는 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라고 그 작은 문제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도 안 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리게 되면 어쨌든 당장 7일간은 집 밖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잠시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확인된다면 집 자체를 허물어야 하는 삶의 털을 허물고 새롭게 그 털을 옮겨야 하는 매우 불편할 뿐만 아니라 큰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을 그들이 앞두고도 그 일을 제사장에게 스스로 고지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그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우리는 이 거룩과 정결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기 쉬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장의 편안함이 또한 경제적인 유익과 관련된 판단들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결정을 우리가 맞닥뜨린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조치인 줄 알지만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확인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미루게 될 때가 많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어떤 높은 가치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당장의 편안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 당장의 안락함을 우리가 유지하고 싶어서 우리가 조금은 더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결정들을 미루고 소홀히 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장의 편안함보다 어떤 다른 가치에 우리가 집착하기보다 그 유익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결정을 받아들일 만큼, 이런 결정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큼 순종해 낼수 있을 만큼 훈련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편안함을 더 소중히 여기고 경제적인 가치를 우리가 잃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나는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되어 있는가?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실제적으로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님이 성취하고 계신 구원의 일을 앞두고 그 십자가를 앞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사실은 매우 인간적인 그들의 선택들 때문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생각되는 그 이유들이 결국 우리의 삶에 조금은 더 편안한 것들, 안락한 것들, 경제적인 이익을 비롯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더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내렸던 결정과 선택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되돌아보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궁극적인 기준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하나 잃어버리고 손을 하나 잃어버리고도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도 너희의 생명을 잃는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집을 쉽게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집 짓기가 어려운 것을 모르시거나 그러한 경제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어정쩡한 선택을 하고 우리가 그런 단기적인 안목의 선택을 했을 때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 궁극적인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만드시고 우리를
불필요하게 번거롭게 만드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들을 보호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더 실제적으로 느끼고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당장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보고 계시고 더 총체적이고 궁극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유익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내게는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더큰 복을 주시고 더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시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나병 규례와 관련해서 지금껏 언급된 이 규례는 대단히 소극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규례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규례가 적극적으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저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그 검사를 위해 자기 자신이 그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기 자신도 부정함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지는 그 세례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시고 온갖 나병 환자들과의 접촉을 만하지 않으시고 그들과의 접촉을 통하여 그러나 그분이 부정하게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모든 접촉을 통하여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 주시고 썩어가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장들을 능가하시는 더 온전하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발견하고 또 믿음 가운데서 더욱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 백성들이 그저 시간 속에서 나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과 달리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뢸 수 있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덧입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죄악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치명적인 것으로서 우리의 온 삶을 뒤덮기 전에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그 흙을 빼내고 새로운 흙을 바르며 심지어는 집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재건축의 과정조차 우리가 마다하지 않고 주님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온 존재를 끊임없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고 빚어주시고 주님의 성전이 되도록 주님의 집이 되도록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